우리가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그때 변수를 문자열 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템플릿 리터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let's hero1. hero1은 누구냐니까 슈퍼맨. 슈퍼맨 하늘을 나른다. 다음에 hero2는 hero2 어드레스 할게요. 어드레스에서 슈퍼맨이 살고 있는 데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더 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컨솔 로그 혹은 인사 혹은 소개 인트로덕션 해서 let introduction introduction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문자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니까 슈퍼맨입니다. 그렇죠? 슈퍼맨 히어로 1입니다. 히어로 1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lives at 클래스하고 addres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로그에서 로그 introduction introduction 돌려볼까요? 컴파일에서 돌리면 오른쪽 편 화면에 뭐가 나타나겠죠?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다시 볼까요? PSC 파일에서 보면 오른쪽에 슈퍼맨 lives at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깔끔하고 좋죠. 훌륭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인용 보호 속에다가 우리가 넣을 말을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다른 문자열을 넣고 변수는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있는 거죠. 그죠? 언제부터 이 살고 있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프람 2007년부터 그죠? 프람 2007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히어로와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을 조금 최근에 와서 바뀌었는데 바뀐 새로운 다른 방식도 제공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니까 똑같이 인트럭션 2로 할게요. 이건 1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냐니까 인용 부호 자체를 일단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이건 냅두고 플러스도 없애고 다 이것저것 없앱니다. 없애고 뭘 넣느냐니까 백티스를 넣어요. 백티스는 quotation, backquart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scape 키 밑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키, 요 키입니다. 그러니까 인용 부호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각도가 좀 다르죠. backquart을 넣고 다음에 이 변수는 curly bracket로 쌉니다. 싸고 앞에 달러 기호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address도 변수죠. 따라서 달러 curly bracket으로 싸고 앞에 달러 표시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뭔가 좀 현대적인 느낌을 좀 주는 방식입니다. 위에 방식과 밑에 방식이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introduction 1이나 introduction 2 console log 둘 다 해보죠. 그러면 오른쪽 화면 터미널을 보니까 자, 프람 2007년부터 슈퍼맨은 제주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두 개가 나열됐죠. 그러니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쿼트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니까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줄바꿈이 가능해요. 이걸 물론 위에서도 줄바꿈이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번거롭게 몇 가지 기호를 넣어가면서 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두 칸을 띄웠으면 두 칸, 한 칸을 띄웠으면 한 칸 이런 식으로 줄 바꿈이 가능하게 전체가 하나의 벌리게 되는 거죠. 볼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 거는 한 줄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지만 밑에는 줄 바꿈, 우리가 줄 바꿈 해준 데다가 이 빈 칸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왜냐니까 사소한 건데 예전에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호들을 넣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바뀐 새로이 도입된 어떤 표준입니다.
템플릿 리터럴이에요.